네, 안녕하십니까. KRTV 김대표입니다. 이번에는요, 드론 초보 3편, 진호 드론,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론 상태가 만족스럽다, 뭐 이러면 굳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저는 이왕이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펌웨어를 설치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이전 버전에서 더욱 좋게 개선된 사항을 반영해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올려놓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귀찮더라도 새 버전으로 설치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웠습니다. 아니, 저한테는 많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어찌 해서 힘겹게 업그레이드에 성공을 했는데요. 저처럼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하게 팍팍 넘기면서 보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고생 발고생을 해서 알아낸 거를 초보자님들께 도움이 되시라고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첫째, 진호드론 본체의 전원이 50% 이상인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업그레이드를 하는 도중에 드론 본체의 전원이 꺼져서 업그레이드가 멈추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충분한 상태에서 하시고요. 제가 전원을 켜라고 할 때만 켜시고 끄라고 할 때만 끄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업그레이드 세 가지를 3종 세트로 한 번에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펌웨어가 나온 날짜마다 각 해당 파일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드론 본체의 업그레이드는 가령 3월 버전으로 하고 짐벌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6월 걸로 하고 뭐 이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몽땅 같은 날짜에 업데이트 된 걸로 세 가지 펌웨어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업그레이드 세 가지라는 것은요, 드론 본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 드론 본체에 달린 카메라 짐벌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 마지막으로 비디오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연속해서 모두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은근히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여유 있을 때 차분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요, 진호드론 앱이 한글화가 되었습니다. 저도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영문판 앱으로 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글판을 써보니까 굉장히 편했습니다. 저 역시 자료가 마땅치 않아서요, 처음에 협찬 본사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했는데요, 영어로 설명을 해주니까 어렵기도 하고요, 실제 나레이션 하는 분의 목소리 톤이 뭐랄까 힘이 하나도 없고요, 마치 가르쳐주기 싫은 거를 억지로 가르쳐주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몇 초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upgrade tools from www.hubson.com. 어떠십니까? 힘이 하나도 없지 않나요? 자, 이제 사전 준비가 끝나셨으면 먼저 진호드론 본체하고 5핀 케이블, 그 다음에 컴퓨터나 노트북을 켭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www.hubsan.com을 치시면 됩니다. 저는 크롬창에서 쳤는데요, 이거를 외국 사람들은 흡산, 뭐 흡산, 또 어떤 분은 협산이라고 읽는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주로 협산이라고 쓰고 읽으시니까 저도 협산이라고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산 본사 사이트로 들어가셨죠? 거기서 화면 메뉴에 보면 홈, 프로덕트 뭐 이런 메뉴가 쭉 뜨는데요, 거기서 세 번째 거 서포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기종의 드론들이 화면 가득히 나오죠. 생각외로 이 회사가 드론을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일 첫 번째로 진호 드론이 있죠. 거기서 그거 옆에 보면 작은 메뉴에서 펌웨어를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최신 업데이트 된 펌웨어 파일이 여러분의 컴퓨터로 다운받아집니다. 용량이 50메가도 채 안 되는데 본사 서버 속도가 많이 느려서 그런지 다운로드 시간이 꽤 걸리니까요, 성질 급하게 다운이 왜 안 되지 이러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저도 한 1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파일이 다 받아지는데 압축 파일로 돼 있으니까요, 압축을 푸셔야 되겠죠. 그렇게 압축을 풀면 펌웨어 다음에 날짜가 표시된 폴더가 보일 겁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펌웨어 0930이라고 뜨더라고요. 아마도 금년 9월 30일까지 최신판 업그레이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그 폴더를 클릭하시면 latest firmware file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폴더 하나가 보입니다. 다시 그거를 클릭하시면 여러 개의 폴더가 또 나옵니다.
뭐 짐벌 펌웨어 폴더, HT016B 폴더 등등 여러 개의 폴더와 문서 파일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다시 진호 업그레이드 툴이라는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진호 업그레이드 툴 버전 1.0 이라는 실행 파일이 나타납니다. 야, 여기까지 따라오시기도 힘들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쉬우셨나요?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실행창에 두 개의 항목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누르지 마시고요. 이제 진호드론 본체에서 배터리를 빼시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반드시 본체에 있는 배터리를 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본체 측면에 5핀을 꼽는 데다가 5핀 케이블을 꽂으시고요. USB 쪽은 컴퓨터에 꽂으시면 됩니다. 컴퓨터하고 드론 본체 거리가 멀리 있는 분은 길이가 긴 데이터 케이블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케이블이 없으시다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충전 케이블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혹 충전만 되고 데이터 전송이 안 되는 케이블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집에 있는 케이블을 이것저것 꽂아보다가 하나가 돼서 그걸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아까 그 실행창이 열렸잖아요. 그 창의 하단에 보시면 쬐끄만 글씨로 Not Connect라고 되어 있던 것이 Connected라고 바뀝니다. 끝에 ED가 붙어서 연결되었다, 뭐 이런 과거형으로 표시된 거겠죠. 제 영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실행창에 두 개의 네모칸이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위에 있는 FC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서 옆에 오픈 프로그램이라는 네모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파일을 열으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여러 개의 폴더 중에서 진호 FCV1.뭐뭐뭐라고 써진 폴더가 있거든요. 거기를 누르면 그 안에 진호 언더바 V1.뭐뭐뭐 그리고 확장자가 HBS로 끝나는 파일을 찾아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실행창에서 업그레이드 네모 버튼을 누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이제 퍼센테이지가 100%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야,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네요. 사실 짧은 건데 저처럼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려니까 저도 힘이 많이 듭니다. 근데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 저도 사실 공부가 많이 됩니다. 자, 이제 100%라고 표시가 되었습니까? 되었다면은 드론 본체의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업그레이드 3종 세트 중에서 한 가지가 끝났습니다. 엄청 오래 걸리죠? 이제 바로 두 번째로 드론 본체 앞부분에 달려있는 카메라 짐벌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드론 본체의 뒷공무늬에 배터리를 넣으시고요. 전원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드론 본체 측면에 5핀 케이블을 꽂고 반대편 USB 쪽은 컴퓨터의 USB 포트에 꼽으시고요. 아까처럼 실행창 하단에 Connected, 즉 연결되었다 라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실행창 두 번째의 짐벌 프로그램에 있는 오픈 파일을 누르세요. 그리고 나서 짐벌 펌웨어 폴더에 보시면 확장자가 GBL로 끝나는 파일이 나옵니다. 그거를 클릭하시고요. 다시 실행창에 짐벌 프로그램에 있는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면 짐벌의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100%가 완료되면 업그레이드가 끝나는 겁니다. 자, 이번 설명은 빨리 끝났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비디오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차례입니다. 요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천천히 따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마이크로 SD 카드를 준비하십시오. 진호드론 본체에 꼽혀있던 거를 빼서 쓰셔도 됩니다. 다만 이때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포맷 해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실수로 포맷을 안 하고 했는데 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촬영해 놓으신 귀한 파일이 날아가는 등의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하려면은 포맷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촬영했던 파일들은 다른 데다가 복사해 놓으시고요. 포맷할 때는 FAT32 파일 형식으로 포맷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파일 형식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설명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은요, 다시 포맷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SD 카드를 진호드론 본체에 끼워 놓는 게 아니고요, 따로 리더기 같은 데다 끼워서 컴퓨터나 노트북에 연결을 해 놓고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컴퓨터나 노트북에 마이크로 SD 꼽는 데가 이미 있으신 분은 리더기가 당연히 필요 없고 바로 꼽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시 아까 전에 다운받은 펌웨어 파일의 폴더로 갑니다. 이게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의 경우는 진호
언더바 IT로 시작되는 폴더에 있었는데요. 그리로 들어가시면 ASD 언더바 MD5 이렇게 시작되는 확장자가 BIN으로 끝나는 파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복사를 해서요. 아까 컴퓨터에 꽂아놓았던 마이크로 SD 카드에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하실 때 루트 디렉토리에 복사해야 됩니다. 아마 포맷을 한 SD를 끼신 분은 당연히 루트 디렉토리밖에 없겠죠. 근데 저처럼 포맷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분이 계시다면 루트 디렉토리를 찾아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복사가 끝났다면 SD카드를 컴퓨터에서 빼서 진오드론 본체의 측면에 삽입하십시오. 이때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만은 메모리 카드의 상표가 있는 면이 밑으로 가게 꼽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금색 줄이 있는 부분이 위로 향하게요. 그리고 나서 드론 본체에 배터리를 넣고 전원을 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 드론 본체 내에서 비디오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스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만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끝났다는 거를 뭘 보면은 아냐면요. 아까 메모리를 꽂았던 옆에 보시면 조그맣게 빨간색 LED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꺼지거나 깜빡거리지가 않고 그냥 빨갛게 켜있기만 하면은 업그레이드가 끝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아, 설명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여러분도 짜증나시죠? 아까 제가 마지막에 왜 다시 포맷을 해야 된다고 했냐면요. 요 지금 본체에 꽂힌 메모리 카드의 펌웨어 파일을 루트 디렉토리에 복사해 놓으셨잖아요. 요 SD 카드를요, 비디오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드론 본체의 전원을 끄시고 그 메모리 카드를 빼서 다시 컴퓨터나 노트북에 꽂은 다음에 루트 디렉토리를 찾아서 펌웨어 파일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다시 깔끔하게 메모리 카드 전체를 포맷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SD 카드를 드론 본체에 다시 끼게 되면요, 진오드론 본체가 혼자서 계속 반복적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아니면 촬영용 SD 카드를 따로 쓰시고 이 파일만 다른 여분의 SD 카드에 담아두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차피 드론을 만지다 보면 SD 카드를 여러 개 갖고 있게 되더라고요. 이 방법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업그레이드가 모두 끝났습니다. 엄청 오래 걸렸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본사에서 만든 영상은 2분 30초 만에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거를 하나씩 멈춰가면서 보고 배웠는데요. 이게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화면을 멈춰가면서 하다가 한 두 번 정도 실패를 하고 이제는 완전히 숙달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금세 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하다가 이거를 저처럼 고생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보자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KRTV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